너무 사랑해. 집 도착. 야, 너한테 초점 되게 잘 맞는다. 안녕. 이것은 밥통인가 가습기인가? 아무리 봐도 밥통인데.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완전 기계치인데. 우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원래 이런 거는 쓰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그쵸, 밥통아. 잘 지내보자꾸나. 일단, 이 가습기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제 주변 동료들에게 제가 추천을 받았고, 요즘에 그냥 초음파식 가습기보다 가열식 가습기가 훨씬 습도가 잘 오르고 되게 목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사봤는데, 사용 방법은 물 채워놓고 그냥 이거 조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씻어야 합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짜잔, 잠옷. 짠. 저의 세안 도구들. 팩을 해볼까? 남은 에센스를 꺼내서 왜안 돼? 안 돼, 마스크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마스크 나왔다.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끊었다. 뾰로롱.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초 밥 없는 밥솥을 보고 계십니다. 뭐 눌러야 되지? 타이머. 근데 이게 습도인가? 응? 왜 숫자가 올라가지? 습도? 이거는 뭐지? 아, 이건 뭐지? 아, 잘 준비 완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딥슬립, 숙면에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밥통 가습기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코가 건조한지, 목이 건조한지, 어떤 점이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팬분들이 아주 요청이 많았던 운동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습니다.
깜깜하구만. 지금 센터가 문을 닫는 시간이어가지고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러 왔어요. 자, 깎고 운동하기 전에 심심하니까 잠깐 수다 타임. 요즘에 제가 신경 쓸게좀 많아서 그런지 살이 급격하게 지금 좀 빠져 있어요. 자꾸 기운이 없어지고 또 이게 지방만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니까 아, 지금 빨리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운동을 하는 게뭐 살을 빼고 이런 목적보다는 좀 근육량을 키워서 좀 건강하게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곤약볶음밥만 먹고 뭘안 먹은 상태라 엄청 빡세기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워밍업 느낌으로다가 좀 가볍게 할 거고. 추워. 보이시나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여보 사랑해. 러닝머신에 고정을 어떻게 하지? 왜안 되지? 200인데.
있다. 고정이 안 돼, 카메라. 빠르게 인클라인 레벨을 올리겠어요. 유재야 미안해. 근데 운동을 지금 멈출 수가 없어.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가만히 있어. 무난한 집에 가자. 오늘의 뮤즈 운동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어요. 바이 굿나잇 오누안.